요거 하나 있으면 사실 다른 섀도우 팔레트 거의 안 쓸 정도로 이제 막 화장을 시작한 학생분들이나 반짝반짝 영롱광기 그냥 촉촉촉촉 하고 빛나는지 글리터에 돈 좀 썼다. 아 이거 안 소개하면 섭섭하지. 여배우 느낌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 팔레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추천템 영상으로 갖고 왔는데요. 파워 웜톤인 제가 추천을 해보는 실패 없는 로드샵 섀도우 팔레트를 가격대별로 하나씩 정리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면요 로드샵 섀도우 팔레트 고민 없이 실패 없이 가격대별로 고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10,000원대로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입니다. 총 8구 팔레트로 6개는 무펄, 글리터로는 2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글리터 2개 또한 자개 글리터가 아닌 기본 섀도우 색감 위에 쉬머한 글리터가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는 제가 페리페라의 10,000원대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로드샵 팔레트를 비교해보려고 A부터 Z 브랜드까지 다 봤는데 은근히 저렴한 팔레트가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10,000원대로 정말 자신있게 소개하는 팔레트는 페리페라의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인데요. 제가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색감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베이지부터 토피넛 약간의 아몬드 계열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장점을 따지자면 톤온톤 팔레트로 기본적인 음영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약간의 무드 있는 계열 봄 웜톤부터 가을 웜톤까지 두루두루 실패 없이 컬러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장점인데요. 단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가장 밝은 애교살을 살려줄 수 있는 하이라이트 컬러가 부족하다는 점, 약간의 명도 차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너무 톤온톤 느낌으로 빠졌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팔레트 하나로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냐 없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팔레트는 봐서 알겠지만 아까 하이라이트 색감이 없다고 했었죠. 가장 짙은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색감 또한 없어서 이 팔레트 너무 좋지만 따로 하이라이트나 다크한 컬러를 갖고 다녀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또 하나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단 이 섀도우가 굉장히 길게 생겼잖아요. 이게 휴대성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은근히 이 섀도우가 들어갈 만한 파우치가 없어요. 파우치를 좀 미니멀한 걸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휴대성이 좋은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섀도우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더라고요. 휴대성 부분 또한 살짝은 아쉽고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요. 글리터의 색감이 굉장히 쉬머하고 어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 느낌이랑 조금은 비슷한 계열이기는 해요. 요즘 이런 펄들을 그 소금펄이라고 하나? 콩콩콩콩콩콩 박혀있다고 해서 소금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금펄은 너무 마음에 들지만 아주 조금은 살짝은 더 큰 게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추천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봄 웜톤이나 가을 웜톤 중에서도 내추럴하거나 뮤트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짙은 메이크업, 뭔가 또렷한 아이라인을 표현하고 싶은 메이크업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살짝은 호불호는 갈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가장 처음 소개를 하는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잖아요. 가격면만 봤을 때는 진짜 최고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가격 대비 가성비, 완전 갓성비다 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은 20,000원대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의 레더샵입니다. 총 19의 팔레트로 무펄과 쉬머한 글리터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고 있는데요. 곧 다가오는 가을철에 추천하는 섀도우 팔레트로 웜톤 분들 중에서도 가을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팔레트입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제가 에뛰드 레더샵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에뛰드가 색조를 좀 은근히 아니라 좀 대놓고 좀 잘하더라고요. 퍼스널 컬러의 컨셉도 잘 가져가면서 섀도우의 퀄리티 또한 높게 잘 뽑아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레더샵 팔레트는 딱 추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웜톤 중에서도 가을 웜톤, 가을 웜톤이라면 진짜 꼭 겟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을 웜톤이라면 무조건 겟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잘 만들었어요.
레더샵 팔레트는 사실 출시가 된 지 조금 된 팔레트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트렌디한 느낌은 조금 벗어나 있기는 한데 우선 장점을 뽑아보자면 웜톤 분들이라면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릴 만한 기본적으로 뭔가 밀크티, 토피넛, 약간의 레드 브라운 계열이 살짝 섞여 들어가 있어서 웜톤 분들이 컬러감을 예쁘게 쌓을 때는 이 팔레트가 정말 잘 올라가고요. 컬러 발색 또한 로드샵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발색, 밀착력도 좋은 게 장점이고요. 은근히 가루날림이 없어요. 정말 에뛰드라고 하면 아 뭐야 옛날에 그 공주님 컨셉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컬러감이나 발색력을 잘 잡은 팔레트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짙은 브라운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글리터도 약간의 쉬머한 글리터 그리고 기본적인 색감이 잘 드러나 있는 글리터까지 좀 글리터도 잘 조화를 이룬 게 보여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아까 앞에 말했던 페리페라처럼 약간은 너무 밝은 하이라이트 컬러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가장 짙은 브라운 계열이 조금은 퍼플 브라운? 조금은 레더 브라운처럼 가죽 브라운 같은 느낌이 살짝은 들거든요. 근데 이 브라운 컬러가 웜톤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조금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발색을 해봤는데 조금은 퍼플 브라운처럼 발색이 되다 보니까 눈꼬리에 사용을 했을 때는 아 약간 좀 난해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하나 단점이 있다면 글리터가 조금 단조로워요. 이 글리터가 전혀 좀 좋은 글리터를 사용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섀도우 팔레트를 결정할 때 이게 고가냐 저가냐를 나누는 거는 글리터의 그 입자를 얼마나 잘 쏟아부었냐에 따라서도 이게 진짜 단가가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섀도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뭔가 이렇게 자글자글자글 영롱한 빛이 반사가 되는 그런 글리터를 사용하지는 않은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뭐 그냥 글리터는 쏘쏘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 내구성이 보이죠? 약하죠? 어떡해? 뭐야 이거 본드로 붙였어. 그래도 뭐 거울 붙어있고 가격도 2만원대니까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 진짜 가을 웜톤 분들이라면요 이거 정말 잘 쓸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요 가을 웜톤 팔레트로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 만원대, 2만원대 소개를 했으니까요. 로드샵의 3만원대 팔레트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로드샵에서 은근히 3만원대 팔레트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로드샵이라고 하면 좀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3만원대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짜자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애프리콧 미입니다. 총 7구 팔레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펄, 쉬머, 조금은 굵은 글리터와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컬러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에뛰드는 가을 웜톤한테 추천을 하는 섀도우 팔레트였다면 이번에 에스쁘아는요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에 라이트톤까지 추천을 하는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사각사각하게 나왔었던 섀도우 팔레트는 대부분 다 99 팔레트였거든요. 근데 에스쁘아는 눈에 띄는 점이 지금 자세히 보면 79 팔레트다 보니까 조금은 더 크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이 섀도우 구간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음영 컬러를 좀 크게 만들고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닿는 면적을 잘 만들어주고 아래 있는 브라운 컬러도 음영이나 베이징, 뭐 아이브로우, 애교살 뭐 이런 데다 정말 잘 쓸 수 있는 컬러다 보니까 크게 만든 게 포인트더라고요. 약간 이런 데서 에스쁘아의 세심한 배려나 좀 센스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요래서 마음에 들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요. 에스쁘아 요 애프리콧 미 팔레트 하나로 외출 싹 파사블 합니다. 진짜로. 완전 싹 파사블 해요. 너무너무 괜찮거든요. 칭찬 첫 번째. 하이라이트 컬러가 잘 조화롭게 딱 가운데에 있어요. 애교살을 밝혀주거나 눈 아래를 밝혀주는 요 하이라이트 컬러가 무조건 꼭 필수인데 하이라이트 컬러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이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음영 컬러. 뭐 눈두덩이에 발라도 되고 애교살 그림자를 줘도 되고 눈썹에 음영을 줘도 되고 이거 잘하면 이렇게 쉐이딩 컬러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긴 조금 붉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음영 컬러를 좀 크게 만들었다는 것도 합격. 그리고 쉬머하게 들어가 있는 이 펄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짙은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까지 아 진짜 에스쁘아 잘 만들었어요. 진짜 컬러 조합이나 구성이 너무 브라운 계열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도 않고 너무 핑크톤으로 치우쳐져 있지도 않아서 핑크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브라운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드는데요. 봄 웜톤이거나 평소에 좀 핑크, 코랄, 내추럴한 브라운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팔레트 완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살짝은 작게 글리터 같지만 막상 손등 위에 발라보면 조금 쉬머하게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글리터가 너무 영롱하게 빛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교살을 밝혀줄 수 있는 컬러감이 확실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글리터의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 글리터로 쓰기에도 애매하고 뭔가 섀도우로 쓰자니 너무 글리터감이 빵실빵실한 것 같고 그래서 글리터의 포지션이 아예 확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살짝은 있고요. 브라운 계열도 두 가지로 톤온톤으로 맞추기는 했지만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용도로 쓰다 보면은 조금 더 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는데요. 에스쁘아 중에서 잘 만든 팔레트로 소개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이 팔레트 하나만 들고 외출을 해도 충분히 블러셔, 음영, 애교살, 쉐이딩, 아이라인 풀어주는 것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행용이나 출장용 가벼운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은요. 섀도우 팔레트 잘하는 맛집 다들 어딘지 아시죠? 바로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브라운 슈, 인투 레이스 두 가지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브라운 슈는 총 19 팔레트로 무펄 3개, 글리터 6개, 자개펄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글리터 6개 중에서는 약간은 쉬머한 글리터로 어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랑 조금 비슷한 점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개 글리터 또한 입자가 굵고 화려하기 때문에 가장 브라운 컬러 조합의 정석 팔레트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웜톤 팔레트를 찾던 중에 아 이거 안 소개하면 섭섭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가지고 왔고요. 진짜 섀도우 잘하는 맛집이라고 하면 클리오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친구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총 19 팔레트로 무펄부터 가장 짙은 브라운 그리고 쉬머한 글리터, 자개 글리터, 입자가 고운 글리터까지 정말 알차게 뽑았다. 정말 열일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일하러 다닐 때 정말 잘 쓰고 있는 팔레트이기도 하고요. 이 글리터 입자의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제가 앞에 말했었던 그 다른 로드샵 팔레트의 글리터는 아 글리터 잘 모르겠는데요. 애매한데요. 라고 했었잖아요. 클리오는요. 가격 대비 글리터 신경 좀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자개 글리터보다는 약간은 촘촘하게 박히는 뭔가 소금펄같이 자글자글자글한 요런 쉬머한 글리터를 더 선호를 하잖아요. 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가 꽤 오래전에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트렌드까지 정말 잘 반영을 한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뭐 앞을 내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맞췄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요 팔레트는 정말 꾸준히 쓰고 있는데도 질리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점 하이라이트로 풀어줄 수 있는 밝은 애교살 베이지 컬러부터 아몬드가 생각나는 컬러 이 아몬드 컬러를 베이스로 한 살짝은 골드 글리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컬러들은 조금 더 붉은 계열이 돋보이고 있어서 봄 웜톤부터 가을 웜톤까지 추천을 하는 팔레트이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가 딱 있다면 가장 짙은 브라운 컬러가 조금 더 짙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채도나 구성은 너무 마음에 들지만 명도만을 봤을 때는 조금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가장 짙은 컬러로 좀 무게감 있게 잡아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살짝 아주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만약에 전 로드샵 중에서 진짜 웜톤이 쓸 딱 팔레트 하나만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클리오 팔레트 진짜 잘 만든 걸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인투 레이스입니다.
총 19팔레트로 무펄 5개, 글리터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글리터 5개 중에서는 고운 소금펄 2개, 입자가 굵은 글리터 2개, 중간 입자의 쉬머한 글리터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골드나 화이트, 핑크, 그린, 붉은 로즈골드, 짙은 로즈골드 등 다양한 글리터 입자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웜톤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쿨톤 분들이 써도 괜찮기는 해요. 붉은 계열이 많이 빠졌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붉은 계열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눈이 덜 부어 보인다. 확실히 음영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걸 볼 수가 있어요. 무펄의 정말 명도 차이가 명확하다는 점이 차례대로 하나하나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되어 있고요. 나는 음영 메이크업만 하는 게 조금 지루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아래에 비슷한 또 톤온톤으로 글리터를 넣어놔서 글리터를 또 사용을 하면 정말 예쁘게 글리터 메이크업으로도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글리터의 자개 또한 화이트와 골드, 뭔가 골드랑 핑크, 그린 정말 입자를 다양하게 쓴 걸 볼 수가 있어서 아 글리터에 돈 좀 썼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펄이랑 글리터의 조화가 이렇게 잘 섞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확실히 무펄 메이크업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고요. 글리터나 화려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팔레트도 봄 웜톤 분들부터 여름 쿨톤 그리고 가을 웜톤 분들한테도 추천을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무난한 휘뚜루마뚜루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데일리 블러링입니다. 총 12구 팔레트로 무펄 9개, 쉬머한 작은 입자의 글리터 2개, 조금은 굵은 입자의 글리터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적당한 붉은기에 톤온톤으로 브라운 계열이 눈에 띄는 신상 섀도우 팔레트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용을 한 섀도우 팔레트이기도 한데요. 가까이 가면 저는 뭔가 메이크업 예쁘지 않나요? 컬러 너무 예쁘죠? 저는 봄 웜톤인데도 너무 붉은기가 들어간 섀도우 팔레트 쓰면 눈이 좀 부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웨이크메이크의 데일리 블러링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웨이크메이크는 제가 진짜 내돈내산으로 정말 그 시리즈별로 다 구매를 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애정해요. 웨이크메이크 제가 좀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웨이크메이크는 진짜 가성비 좋다고 느끼는 게요. 앞에 있던 섀도우 팔레트 뭐 7구, 9구, 10구 아니라 얘는 무려 12구예요. 정말 가격만 비교를 해놓고 보면 진짜 가격 대비 너무 괜찮다고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정말로 이제 막 화장을 시작한 학생분들이나 정말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그냥 정말 무난한 거 딱 하나만 진짜 무난한 거 딱 하나만이라고 하면 저는 이거 웨이크메이크 진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 실제로 출장 다니거나 제가 여행을 다니거나 어디 다닐 때도 이 웨이크메이크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니거든요. 진짜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흥분하면 그 진짜 진짜를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언니는 정말 좋아하는 제품 있으면 진짜 진짜를 자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자꾸 진짜 진짜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웨이크메이크는요 가장 칭찬을 할 점이 무펄의 베이지 컬러가 있어서 제가 말한 애교살 잡아줄 수가 있고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코 음영이나 얼굴의 윤곽을 조각조각 할 수 있게 쉐이딩 컬러 또한 잘 만들었고요. 우선 첫 번째 줄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음영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붉은기가 많이 빠진 뭔가 밀크티 한 방울 같은 컬러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컬러들은 조금 더 짙은 컬러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채도도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명도 또한 적당하게 잡혀 있는데요. 음영을 풀어주거나 언더 삼각존을 채워주거나 중간에 블렌딩을 해주거나 아이브로우를 그릴 때도 괜찮아요. 저는 이걸로 애교살도 살짝살짝 그려주는데 진짜 예쁘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 짙은 브라운을 얼마나 잘 뽑았냐면 약간은 고동색, 조금은 자주, 조금은 팥죽색 같은 브라운까지 기특해. 컬러별로도 잘 나눴으면서 명도별로도 잘 나눴기 때문에 피부톤이나 퍼스널 컬러 많이 타지 않을 수 있게 만든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 무펄만 있었다면 조금 아쉬웠을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 살짝살짝 쉬머한 섀도우 색감들이 약간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겹지 않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글리터들 중에서는 조금은 더 글리터감이 강해
망한 걸 한두 개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글리터가 좀 쉬머한 게 많다 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느낌은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베이직한 팔레트로 가장 브라운, 정말 붉은기를 많이 뺀,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 팔레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의 스무더입니다. 제가 한 3년째? 아 진짜 잘 쓰고 있는 팔레트예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뚜껑이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고요. 이 팔레트가 하나가 아니라 저는 3개 정도 지금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글리터만 있는 것들도 정말 많고 무펄 쉬머 전부 다 섞인 것들도 정말 많지만 그 출장 다닐 때 뭔가 여행 다닐 때 딱 하나를 꼽자면 진짜 이 스무더가 베이직하게 정말 잘 뽑았어요. 그래서 제 실제로 주변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친구들도 이 팔레트 하나씩은 정말 잘 들고 다니거든요. 약간의 붉은 계열부터 카키 컬러까지 잘 조화롭게 있는데요. 이런 카키 컬러들이 은근히 사진빨이 잘 받아요. 웜톤 분들 중에서 붉은기가 잘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피치나 코랄톤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살짝 음영으로 카키 컬러 조금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 카키 컬러가 눈이 부어 보이는 부분을 살짝 감싸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에서는 더 차분하면서도 그런 여배우 느낌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하러 다닐 때는 약간의 카키 컬러? 조금은 베이직한 컬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잘 쓰는 게 이 스무더예요. 가격이 38,000원으로 조금 싹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일하러 다닐 때 정말 잘 쓴 팔레트라서 기존에 지금 섀도우 팔레트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뭔가 하나쯤은 갖고 있는 거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베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1번 슈가 브라우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 핫한 브랜드죠. 저도 처음에 이 팔레트 봤을 때부터 아 얘네 좀 심상치 않다. 역시나 이 베이지크 섀도우 팔레트가 출시를 할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심장을 쿵쿵쿵 저격을 하는지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베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저 정말 내돈내산으로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도 가장 추천을 하는 딱 하나만 꼽자고 하면 진짜 1번의 슈가 브라운이에요. 웜톤 분들이라면요 사세요. 정말 글리터 좋은 거 썼고요. 무펄도 정말 예쁘게 잘 올라가고 컬러 또한 톤온톤으로 잘 맞췄으면서 짙은 브라운까지 가루날림도 없습니다. 글리터 밀착력 또한 괜찮거든요. 진짜 공들여서 잘 만든 팔레트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일하러 다닐 때뿐만 아니라 출장 다닐 때나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도 잘 쓰고 있는 팔레트 중 하나예요. 가장 칭찬을 할 점이 무펄과 쉬머, 글리터 그리고 다시 무펄의 조합까지 너무 잘 배합을 했다는 거예요. 무펄이 베이지 컬러라서 애교살을 밝혀주거나 눈에 유분기까지 살짝 잡아줄 수 있는 베이직함도 너무 잘 뽑았고요. 두 번째랑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있는 글리터 또한 글리터의 입자가 진짜 리얼 소금이에요. 진짜 깨소금 차차차차차 뿌린 것처럼 얼마나 반짝반짝 영롱광기 그냥 촉촉촉촉 하고 빛나는지 그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 살짝 부럽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햇빛 아래에서 봤을 때나 사진을 찍었을 때도 글리터의 입자가 너무 예쁘게 잘 보인다는 게 칭찬이고요. 브라운만 있었다면 이렇게 또 칭찬을 안 했을 거예요. 세 번째 팔레트에 MLBB의 핑크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겹지 않게 연출할 수가 있고 블러셔로 사용을 해도 예쁩니다. 눈여겨볼 팔레트로도 추천을 하고요. 3만원대 팔레트 중에서는 저 웨이크메이크 다음으로 칭찬을 하고 싶은 팔레트예요. 조금 전에 가격대별로 추천을 했으니까요. 뭔가 아랑픽 한두 개를 꼽아보자면 처음은 에스쁘아의 애프리콘 미입니다.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까지 컬러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도 장점이고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풀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 추천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웨이크메이크의 요거 데일리 블러링이에요. 요즘 정말 잘 만든 팔레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2구라는 엄청난 양에 또 한번 칭찬을 하고요. 요거 하나 있으면 사실 다른 섀도우 팔레트 거의 안 쓸 정도로 채도나 명도, 색감, 붉은기 그리고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컬러까지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요즘 가장 손이 자주
오래가는 섀도우 팔레트이기도 하고 제가 꾸준히 쓰다 보니까 느낀 건데 좀 질리지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글리터가 합격입니다. 요거 하나랑 어반디케이랑 가격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 정말 뺨 때릴 정도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섀도우 팔레트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팔레트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음에는 쿨톤 버전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쿨톤 몰랑이 분들이 있다면 쿨톤 인생 팔레트 한번 추천해주세요. 제가 또 사용을 해보고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